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최대 속도 마하 4.5, 최대 사거리 40km로 중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 요격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4월 천궁이 5년 만에 군 실전 배치를 완료한 가운데 천궁을 성능 개량한 천궁2 또한 최근 군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천궁 성능 개량 사업이 2018년 요격 시험을 거쳐 양산, 실전 배치된 겁니다. 천궁2는 적 항공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성능을 끌어올린 것으로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미사일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궁은 크게 발사대와 작전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유도탄으로 구성됩니다. 발사대당 8기의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천궁의 발사와 관련해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해 공중에서 점화시키는 이른바 콜드런치 방식을 적용했단 겁니다. 콜드런치는 일반 로켓이 발사될 때처럼 발사 시에 화염이 나오지 않아 별도의 화염 처리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유도탄을 발사대에서 사출시킨 뒤 공중에서 추진기관을 점화하는 방식인 만큼 공중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 적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기능 레이더를 통해 발사대를 움직이지 않고도 360도 모든 방향의 적과 교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하나의 레이더가 탐지부터 식별, 추적, 교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적용됐습니다. 또 천궁의 지대공 미사일은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표적 지향성 탄두를 적용했는데 파편이 모든 방향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다른 지대공 미사일 탄두보다 효과적으로 격추가 가능합니다.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천궁은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연구 개발한 무기체계로 유도무기 기술 수준을 국방과학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군은 1960년대부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미국산 호크를 운용해왔는데 천궁은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일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더해져 정밀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천궁을 성능 개량한 천궁2와 함께 미사일 방어를 책임질 무기체계로는 팩3, LSM이 있습니다. 팩3는 크게 세 차례의 성능 개량을 거친 패트리어트로 걸프전을 거쳐 명중률과 파괴력을 높였으며 점차 소형화돼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팩2는 일정한 거리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폭파하는 근접신관 방식이라면 팩3는 날아오르는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히트킬 방식을 사용해 요격의 정밀성을 높였습니다. 다층 방어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LSM은 최대 고도 6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말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양산과 전력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궁2, 팩3와 함께 LSM 양산과 전력화까지 이뤄지면 한층 두터운 다층 방어체계가 한국에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